코 옆이나 요런 나비존 쪽에는 모공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유난히 더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이렇게 보면 모공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신기해요. 안녕하세요. 데일리 랩입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모공 신경 많이 쓰이시죠? 오늘은 이 모공에 아주 효과가 좋은 팩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 율피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율피가루 꿀팩인데요. 율피는 밤에 속껍질을 말해요. 이 율피를 가루로 만들어서 꿀과 섞어 얼굴에 바르면 노인 얼굴의 주름도 펼수 있다라고 동의보감에 소개가 되어 있을 정도로 아기 피부가 될수 있다라고 하니까 오늘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재료는요, 율피가루와 꿀을 1대1로 잘 섞어 주시고요. 물로 농도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물 대신에 우유나 플레인 유플레를 넣어 주셔도 좋아요. 혹시 율피가루 어디서 구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주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천연팩 재료, 곡물팩 재료 이렇게 치시면 많은 사이트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 중에 잘 비교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팩 재료를 만들어 볼게요. 저는 율피가루와 꿀을 1티스푼씩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덜어서 그릇에 담아 주세요. 꿀도 한 스푼 넣어 볼게요. 이렇게 꿀과 율피가루를 넣었는데요. 이대로는 잘 개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을 약간 넣고 농도를 조절해 줄게요. 잘 섞어 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조금 질게 됐다라고 하실 때는 율피가루 대신 밀가루를 조금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율피가루를 넣으시면 꿀과의 비율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밀가루로 농도를 조절해 주시는 게 좋아요. 농도는 요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팩을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저는 세안을 하고 와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세안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세안하실 때 미온수로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찬물로 헹궈내시잖아요. 이렇게 팩을 하실 때는 마지막 찬물로 헹궈내는 과정을 생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팩이 흡수가 더잘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팩을 발라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스킨을 바르시고 아이크림을 눈가와 팔자, 입가에 바르고 팩을 올려주시면 효과가 더 업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크림을 코코넛 오일로 집에서 만들어 쓰고 있는데요. 제 영상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킨과 아이크림을 바르셨다면 이제 팩을 발라 볼게요. 이렇게 15분 정도 후에 세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기다리는 동안 율피팩의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율피는 모공 축소에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율피의 탄닌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탄닌 성분이 모공을 축소시켜주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특히 여드름 많이 나시거나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여드름이나 피지로 모공이 늘어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더 효과적이고요. 모공을 축소시켜주기 때문에 블랙헤드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또 율피는 피지의 분비량을 억제해줌과 동시에 저희 피부의 피지와 각질을 제거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미백 효과도 있어서 기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피지 분비량도 많아지고 모공도 넓어지고 기미도 올라오는 여름철에 딱 필요한 팩이 아닐까란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어느 정도 꾸덕꾸덕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안을 하고 올게요. 세안은 미온수로 하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가루가 고운 재료로 팩을 하셨을 때는 더 꼼꼼하게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모공에 가루가 남아있게 되면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해면으로 한번 닦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꼼꼼히 세안해주세요. 세안을 하고 나왔는데요. 어떠세요? 저는 딱 봤을 때 팩하기 전과 비교해서 일단 미백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피부에서 빛이 나고 광이 나요. 이게 화면으로는 다 전달이 안 되는 게좀 아쉬운데요. 아까 그 흉한 팩을 떼어내시고 세안을 하시면 광이 나는 여러분들의 피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모공이 거의 없는 편이지만 코 옆이나 요런 나비존 쪽에는 모공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유난히 더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이렇게 보면 모공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신기해요. 모공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이 율피가루 꿀팩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기초 케어하고 마무리할게요. 스킨으로 피부결을 정돈해 주시고요. 아직 남아있는 팩의 잔여물을 닦아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알로에 젤로 수분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초 케어로 마무리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동의보감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 율피가루 꿀팩을 함께 해봤는데요. 집에서 꾸준히 해보시면서 모공실종 아기 피부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